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수출 판로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도 한국 농식품은 수출 경쟁력을 높이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주력 산업으로 성장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동안 익숙하지 않던 온라인과 또 비대면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동시에 면역력에 좋은 K푸드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하려는 노력도 더해진 결과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유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지나가면서 모든 산업이 그러겠습니다만은 우리 농식품 산업도 참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 이런 변화를 주요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모든 것이 달라진 코로나 시대에 우리 농식품 K푸드는 맛과 효능이란 두 가지 키워드로 전 세계 식탁에 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선 맛인데요. 우리 신선 농산물들은 높은 품질을 인정받으면서 수출 물량을 크게 늘렸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품목이 바로 샤인 머스켓인데요. 껍질째 먹는 아삭한 식감에 달달한 머스켓 향이 더해져 인기입니다. 11월이 본격적인 수출 시즌인데 8월부터 이미 발주량이 밀려들어왔고 올해는 작년보다 50% 가까이 수출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이처럼 주문이 쌓여도 당도가 18브릭스 이하인 상품은 수출하지 않으면서 고품질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최고의 포도를 수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그 일본보다 우수한 포도를 만드는 걸 목적이기 때문에 네, 앞서 말씀드린 키워드 가운데 두 번째인 효능은 바로 면역력을 높여 건강을 지키는 우리 전통식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에서 면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덕분인데요. 건강 발효식품인 김치 수출이 3분기까지 38.5% 증가하면서 3분기 만에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된장과 쌈장 등 전통 장류의 수출 역시 31%나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수요 성장에 발맞춰 연구 개발 사업을 지원해 우리 전통식품의 건강 효능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전 세계에 알릴 계획입니다. 예. 근데 아무리 한국 식품이 인기가 좋고 면역력도 높고 맛이 뛰어나다고 해도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무역이나 국경 자체가 좀 닫혀버리다 보니까 마케팅을 하기에도 그리고 해외 비즈니스를 하기에도 굉장히 제약이 많았었을 텐데 이와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대비를 했습니까? 네, 말씀대로 코로나로 항공과 선박 물류 비용이 크게 증가했죠. 정부는 우선 올해 두 차례 예산을 편성해서 수출과 물류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은 비대면과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식품은 실물을 봐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 마케팅이 까다로운데요. 코로나로 어쩔 수 없이 시작한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이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3일 동안 해외 바이어 62명과 우리 식품업체 161곳 간의 비대면 수출 상담회가 열렸는데요. 이 기간에만 1,600만 달러 규모의 상담이 이뤄져 판로 개척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또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 축제인 광군제에도 최초로 우리나라 식품관을 개설해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에서 우리나라 식품이 수출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농가나 또 중소규모 업체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앞으로도 온라인 유통 환경의 변화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우리 농식품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해외에서도 계속 발굴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원. 온라인을 통한 마케팅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대응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 살짝 걱정되는 것이 어떤 중소농식품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글쎄 이게 익숙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을까라는 좀 걱정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네, 말씀대로 온라인 마케팅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온라인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초기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청년 인턴 제도인 농식품 청년 해외 개척단 아플로가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플로 대원들은 각 회사에 파견돼 온라인을 통해 시장 조사를 하고 바이어를 발굴합니다. 이제 아플로 단원들이 절묘 감각으로 그 현지에서 이제 피드백이라든가 이런 소리를 저희한테 이제 절묘 감각으로 이제 의견을 많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적으로 마케팅할 때 많은 도움이 됐었고 이처럼 비대면 흐름을 타고 맛과 효능을 무기로 한 우리 농식품은 코로나 시대에도 3분기 누적 수출액이 6.5%나 증가했습니다. 농식품 수출이 한류 열풍에 수혜를 받는 산업이 아닌 새로운 한류를 일으키는 주력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농식품 수출 증가하는 것이 우리 K푸드, 뭐 K브랜드 이런 것이 올라가서 물론 수출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반대로 우리 우수한 농식품이 수출되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한국의 이미지가 올라가는 서로 보완적인, 보완적인 이런 효과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과 관련된 변화들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유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